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많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전기차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했는데 먼저 오늘은 전기차 기업인 로즈타운의 주가 흐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로즈타운의 주가는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하이오에 있는 공장을 폭스콘에 매각하는 것에 대한 계약을 모두 완료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총 2억 3천만 달러에 매각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뉴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폭스콘과 함께 전기차와 관련된 개발과 계약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23%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베런스지에서 내놓은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분석 기사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런스지는 리비안의 IPO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리비안은 23%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고점을 높였던 119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12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급등한 리비안보다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사야 한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중국 전기차 시장은 미국보다도 더 크고 발달이 되어 있는데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2023년 판매량의 15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샤오펑의 경우에는 7배의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밝혔고 또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차종이 굉장히 많고 성장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샤오펑은 간밤 시장에서 7%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기업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군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베런스지에서는 이번에 있었던 광군절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나 마케팅 과대 광고는 반독점 규제 때문에 줄어들었지만 매출의 성장은 견고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알리바바의 경우에는 블로그를 통해서 400개 브랜드가 156억 달러 이상을 매출을 올렸다라고 밝혔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징둥닷컴의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징둥닷컴은 작년에 매출 신기록을 다시 한번 이번에 경신했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9%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욘드 미트입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시장에서는 EPS를 38센트의 손실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보다도 두 배 더 많은 87센트의 주당 순손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IB 측에서는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JP 모건 측에서는 간밤에 비욘드 미트의 목표 주가를 79달러 선에서 54달러 선까지 하향 조정했는데요. 수익성이 압박을 받고 있고 현재 월가의 추정치가 너무 높은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주가가 무려 13%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선 다시 한번 소비주들의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딜러드 백화점이 간밤 시장에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특히나 이 딜러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주가가 430% 넘는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는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CNBC 측에서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간밤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9% 넘는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뉴욕 증시 지금 끝난 상태는 현재 인플레이션의 영향과 성장 둔화의 조짐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량 소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3대 지수가 전부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다우존스가 생각보다 조금 떨어졌는데 있는 테이퍼링의 과속화에 대한 우려, 정확히 얘기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더 강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나스닥과 S&P 500은 지금 이제 반등은 했는데 S&P 500은 거의 보합으로 해서 마감을 했고 특히 지금 음봉으로 지금 마감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일단은 3대 지수가 전부 음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락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실적 둔화세하고 시장 불안 요인이 자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연재 6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역시 95달러 선을 돌파해가지고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다행히
헝다발 그 중국 증시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아시아 증시가 상당히 반등해 준 덕분에 낙폭은 축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은 유럽에다가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유럽 증시에 영향을 주고 또 이로 인해서 그 에너지 특히 이제 가스 관련해 가지고서 불안감이 조금씩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중국발 원자재 수급의 불안감과 그다음에 에너지 공급의 우려로 인해서 역시 이것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는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미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고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1조 7,500억 달러의 그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되려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킬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시장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다우존스 같이 어느 정도 전통주를 기반으로 한 그런 지수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는 물류라든가 원전 같은 이쪽에 그 앞으로 차세대 유망한 이런 관련주들로 매집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들은 오히려 각종 테마주 쪽으로 편승해서 움직이는 이런 가운데서 전체적인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가 현재 근원물가 7%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이제는 테이퍼링이 아니라 오히려 조기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대출 제한이 더욱더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 그 증시의 조정은 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